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얘기는 어설픈 연예인과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어설픈 연예인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 쪽이요. 여자가 어설픈 연예인일 때. 예를 들어, 기상캐스터들.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어디서 본것 같긴 한데 연예인인가? 좀더 갸우뚱거리는 그런 여자들. 심지어는 진짜 연예인들과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제 주변에 진짜 있는 얘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고, 진짜 제 주변에 벌어진 일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본 듯한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제 지인 중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김순이라는 여자를 아세요? 주변 동생이 물어봅니다. 김순이? 여기 가명입니다. 김순이는 가명이에요. 김순이? 나 모르는데? 아, 그러니까 형이 모르는데, 근데 꼴에 연예인이라고 이좀 약간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자기가 아는 형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 본인의 프리뮤지비, 김순희의 프리뮤지비가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가 최하로 들고 심지어는 5천만 원도 들어간다. 5천만 원도.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지가 연예인이래요. 그래서 프리뮤지비를 그만큼 써야 된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요구하는 게 매달 최하 3천에서 5천만 원. 그냥 매달요, 매달. 내가 미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형 모르는 사람이죠, 김순희. 아, 나 모른다니까?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본인은 유명하대요. 지가 유명하대요. 김순희 자기는. 그래서 한 1년을 못 견디고 제법 잘 사는 그 지인이 결국에는 두손 놓고 이혼을 하는, 그냥 이제 막 항복을 하고 이혼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이혼할 때도 뭐 위자료니 뭐니, 요즘 뭐 여혐, 남혐 뭐 그런 그 유튜브에 보면은 남자 쪽에서 얘기하시는 분 있고 또 여자 쪽에서 얘기하시는 분 있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결혼 중매 사이트들 요즘 막 인구수가 줄어들고, 실제 그런 그 중매 사업이 잘안 되다 보니까 결혼을 소개하는 그런 그 사이트의 사장들이 막 요즘 유튜브 하죠. 아, 결혼을 안 하니까. 또 여자들은 또 나이가 드는데 눈은 훨씬 높아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자들보다는 레벨이 높은 여자인 거죠. 그래도 뭐 어디 뭐 지방방송국이든 아니면 무슨 어디 뭐 이렇게 듣보잡 방송국이든 간에 기상캐스트라도 하던가 아니면 마이크 잡고 뭔가를 했다 이거죠. 그렇게 이름 없는 그런 그 여자들도 그 정도인데 조금만 이름이 좀더더 있어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악몽이 펼쳐집니다. 싫어요, 이제. 아까 그것도 싫어하지만 이제 또 싫어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여자 연예인은 실제로 TV에 아주 자주 나오고요. 이름은 다들 모를 수 있지만 얼굴 보면 정말 정말, 이 여자 유명한 탤런트인데라고 하는 그런 여자예요. 나이는 40대 초반. 30대 아닙니다. 41살인가 그랬어요. 결혼을 제 지인 쪽하고 했습니다. 저랑 아주 가깝진 않지만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자주 만났던 지인인데, 이분 남자는 이제 금융 쪽에 있는 분이에요. 돈잘 법니다. 보면 아주 남자가 멋있어요. 되게 젠틀하고 신사처럼 생겼고, 뭐 유학파에다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이 좀 있어 보여.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이 동네 형처럼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뭐 여자를 뭐 이렇게 여러 번 만나다가 결혼할 때 되니까 그래도 좀 이름께나 있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더니 그 탤런트랑 결혼한 거예요. 탤런트랑. 저그 한번 만났습니다. 유명한 탤런트예요. 이름은 딱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유명해. 딱 보면 알아요. 야, 그리고 뭐 신문에도 납니다. 결혼식 할 때. 금융인과 결혼한. 요즘 뭐 사실 뭐 여자 탤런트들 결혼하는 거 보면, 같은 동료 연예인 아니면은 일반인이라고 해도 대부분 다 금융 쪽에 있죠. 왜냐면 돈이 많다 보니까. 또 돈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이랑 결혼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얘기 나왔던 김순희가, 그 김순희라는 여자가 유명하지 않은데도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씀씀이를. 그래서 돈이 꽤나 있던 제 지인마저도 뒤로 자빠지는, 아까 그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혼까지 하는, 1년도 못 살고. 근데 이렇게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은 어느 정도일까요? 도대체 그 씀씀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여러분들이 그 TV에 무슨 뭐 아침마당 뭐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나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참 희한하게도 결혼해서 이혼하는 탤런트들 되게 많죠. 옛날 무슨 뭐 아이돌 가수 출신이든 간에 현재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 잘 사는 연예인보다는 이혼하고 헤어진 연예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은 TV에 나와서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며, 심지어 자식 있으면 우리 자식한테만큼은 이런 그 고통과 이런 외로움을 주지 않겠다. 엄마가 꼭 너를 보호해줄게. 뭐 이런 그꼭 그게 멘트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항상 똑같은 멘트. 삶은 다 다른데 그 여자 연예인들의 삶은 거의 똑같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파경이 제일 많고요. 좀 견뎠다 싶으면 한 2, 3년. 그리고 헤어집니다. 헤어지곤 애 있으면은 뭐 위자료 좀 받겠죠. 애가 없다고 해도 아마 위자료는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제 후배랑 이런 얘기를 해요. 형, 김순희가 그 정도인데, 예? 우리 얼굴도 모르는 김순희가 3천만 원, 4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러는데 한 달에. 그 여자는 그래서 그 형이 결혼한 형이 못 견디고 아주 기겁을 하는, 1년 동안 내내 기겁을 하는. 씀씀이도 씀씀이지만 여왕처럼 모셔야 되고.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제 미국 가서 낳겠다 이거죠. 또좀 사시는 분들은 아이한테 미국 국적도 주고 싶잖아요. 공공연한 이쪽,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선택 중에 하나인데, 또 자식은 또 미국에서 낳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이 금융인이라는 이 사람도 돈이 제법 있지만서도, 재벌은 또 아니에요, 또. 재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자기 집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자 연예인, 그 유명 여자 연예인은 막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거고. 나랑 살려면 말이지, 이거지. 나랑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 아는 지인 집을 겨우겨우 섭외를 해서, 잘 사는 그 미국 지인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애를 낳을 동안 한 3, 4개월만 우리 와이프를 좀잘좀 보살펴 줘라. 자기는,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한국에서 일을 봐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꼭 신세 갚겠다 해서 그 연예인 와이프를 그 미국의 지인 집에 잠시 있게 합니다. 뭐 제법 잘 사는 또 지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연예인 와이프가 미국을 가자마자 다시 한번 비교되지만 아까 어설픈 기상캐스터도 그 지랄을 떠는데 이 연예인은 정말 난리를 뽀겠나 봐요, 가서. 남의 집 가서 주인 행세하고 앉아있고 하인들 부리듯이 하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사람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 미국에 살만하다는 그 지인들마저도 완전 혀를 내두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나한테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 하면서 그 앞에서는 그 얼굴을 내색을 못하지만 아주 소가리를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애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그런 자기 위주에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 집에 가서 자기 집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애기를 낳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나중에 또 소식을 들어요. 야, 그래서 잘 살았대? 어떻게 애는 낳대?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고, 아이고, 형. 이혼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혼했는데 그 탤런트 여자분의 또 기사가 뜹니다. 저는 이제 진작에 알았고, 이혼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한몇달 지나서 이 기사가 뜨더라고요.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이거 멘트 있죠. 이 세상 너 힘들게 한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끝까지 지켜줄게. 그러면서 이제 순탄치 않았던 결혼 생활을 밝히는 그런 기사와 함께 역시나 그 아침마당 같은 그때 가서 이제 눈물을 흘려가면서 본인이 결혼 생활을 참담하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또 고백을 하고. 그것만 들으면 또 진짜 남편이 참 몹쓸 사람처럼 이게 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자들의 눈에는 아 어쩌다 몹쓸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설픈 연예인들도 완전히 계질아를 떱니다. 이름 있는 연예인 결혼하면 보통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고 진짜 집이 재벌 비슷하게 가도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래서 여자 연예인들은 이혼율이 아주 높은 겁니다. 뭐 보면 아주 나쁜 남자를 만나서 슬픈 결혼 생활 하는 연예인도 있죠. 그런 여자 연예인도 있습니다. 돈 많은 줄 알고 결혼했더니 남자가 또 새로운 또 연예인과 눈이 맞아서. 돈이 많으면 원래 여자들이 또 이렇게 주변에 모이죠. 그리고 원래 그 잠자리라는 것도 한 1년 열심히 하면
2, 3년 때부터는 이렇게 흥분이 안 됩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아니, 와이프 보고 흥분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와이프 보고 흥분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생을 좀 살아본 제 입장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그러니까 얼굴이 뭐 아무리 우리가 그 TV에 보는 그 엄청나게 화려한 연예인들처럼 생겨도 1년이 1년. 1년 아름다운 성생활과 함께 1년 화목하고, 만약에 여자가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귀족이다, 나는 일반인이 아니다, 아니다, 나를 품위유지시키는데 엄청난 그 액세서리와 엄청난 백과 엄청난 화장품, 여자 화장품 또 가격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은요, 유명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카메라 좀 받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3, 4일 마사지 샵을 다닙니다. 저 옛날에 돈 걱정 없이 살았을 때, 저 마사지샵, 저도 끊고 다녔거든요. 많이 비쌉니다. 뭐 요즘은 피부과에서 또 그런 거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옵션으로 해서. 자, 그런 돈만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데다가, 여자 차 사줘야지. 예. 그리고 먹는 거, 뭐, 집에서 이렇게 TV 보면은 여자가 이렇게 맛있게 음식하는 거 많이 나오죠. 이 연예인 부부들끼리 나와서. 결혼 생활 중에 약간 좀 그런 약간의 서로의 트러블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연출된 듯한 이제 그런 걸 보면 거기 그 부엌들 보십시오. 다 엄청나게 거대한 부엌에서 그 재료 걱정 없이 막 그냥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남편이 안 먹는다 뭐 이렇게 하고 그 재료값이 얼마겠습니까? 예, 요즘 이 물가 생각하면 월급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고선에서 사는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소비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물론 그런 여자가 일반인을 찾진 않죠. 굉장히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건뭐 당연하지만 그 돈이 많은 사람마저도 못 견디게 소비를 한다. 오늘의 결론. 어설프게 TV빨 받은, TV도 아니에요. 그냥 어설프게 카메라빨 좀 받은 그런 여자들하고 예를 들어서 결혼이란 전제하에 뭐 하룻밤, 이틀밤 뭐 이렇게 잠자리 갖는 거는 그건 능력입니다. 당신의 능력인 거고 그건 존경할 만한 능력인 거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자랑 잠자리 가졌다고 해도 결혼은 또 다른 문제고 굉장히 그 공포의 상황에 봉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혼을 할 확률이 99.99다. 본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정말 유지비가 하늘이다, 하늘.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요즘 그 결혼하고 나서 섹스리스 부분 많죠? 진짜 많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 섹스리스 어차피 될거 생각하면은 왜 결혼을 하지? 특히 애까지 안 낳아. 그럼 왜 결혼을 하지? 남자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렇게 와이프한테 어설픈 돈 갖다 주면서 남자 취급 못 받을 바에야 사람 취급을 못 받죠? 남자 취급이 아니라.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돈으로 할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취미생활 많이 즐기고 또 해외 가서 그렇게 또 특히 태국 가면 또 그런 여흥 유흥 많죠. 그런 것들 차라리 즐기면서 사는 게 가성비가 훨씬 뛰어나고 그렇지 않나. 그럴 때 이제 이런 또 반문이 있죠. 야, 늙어 죽어가지고 너 혼자 죽는 거 무섭지도 않니? 그게 제일 불쌍한 거야 하는데요. 어차피 와이프 있고 자식 있는 사람들 요즘 다그돈 없다고요. 다 버림받아가지고 저기 노숙자 되고 그 노인들 비참하게 삽니다. 그 사람들 다 가족 있고 자식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 어차피 버림받습니다. 끝까지 돈을 못 갖다 주면. 아, 그럴 바에야 자신을 위해서 어차피 거렁뱅이 되고 어차피 노숙자 될 거면 그래서 어차피 인간 취급 못 받고 불쌍하게 죽을 거면 자신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통장이 되지 말고 자판기가 되지 말고 스스로 그냥 뭐 재밌게 사는 게더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자식을 낳겠다고 생각한다면은 뭐 필연적이죠. 결혼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필연적입니다. 자식을 낳겠다는 각오라면 결혼해도 좋다. 하지만 연예인 비슷한 여자랑 결혼했다가는 작살 난다. 작살 납니다, 그냥. 예, 모든 것을 탕진하고, 최근에 제 후배도 이상한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에요. 집안 돈 30억을 날려먹었습니다. 우리 전문용어로 공사 친다고 하고, 공사 당했다고 하는데, 공사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친구인데, 아주 큰 위기에 봉착됐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 얘기를 듣고라도 정말 믿을 수가 없었는데, 젊을 때좀 놀아보면요.
그래도 차라리 결혼하고 나서 중년이 됐을 때 그래도 이 여자 저 여자 다 경험해본 남자는 뭐다 비슷하다고 뭐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 얘가 왜 나한테 접근하지? 나같이 늙고 병든 남자한테 왜 접근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여자의 유혹에 그렇게 빠지지 않아요. 차라리 본인이 여자를 뭐 이렇게 뭐 유혹하는 척 하다가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할지언정. 근데 이제 과거에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거나 그좀 약간 엄마 아빠 말잘 듣고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은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딱 이게 완숙기에 오른 다음에 결혼한 와이프랑은 제대로 된그 사랑을 안 하고 원래 또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또 어떤 한 부류는 밖에서 이런 여자들이 있는 그런 화류계에 그런 데 발을 들이게 되면요 정말로 나만 사랑해 주는 정말로 정말로 여성스럽고 달콤한 말을 해주고 와이프에게 보이는 그 야생성이 없는 정말로 정말로 순박하고 너무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여자가 당신에게 사랑한단 말을 합니다. 절대 또 잠은 또안 자. 왜냐하면 자면 이 남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줍니다. 우리 전문용어로 주지 않습니다. 잘. 안 줘야 돈을 줍니다. 남자는. 네. 그래서 순진한 남자들을 꿰서 쫙쫙 뽑아 먹어요. 제 후배가 이런 얘기 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해야 30억을 날려요? 몇년 만에? 한 1년에 한 10억 날린 거야? 내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형?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사실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쓰려고 마음 먹으면 뭐 30억이 뭐야? 뭐 300억도 쓰겠네. 원래 뭐 위는 한도 끝도 없잖아요.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든 재화들은 다 있습니다. 뭐 우리 안 써본 사람들이야 뭐 30억 주면 뭐 10억 주면 어떻게 하루에 써야지만 아니 뭐 차만 뭐 라페라리 뭐 3, 40억 하잖아요. 람보르기니도 그냥 무슨 뭐 가야로도 이런 거 말고 아벤타도로 가면 옵션 이것저것 붙이면 8억부터 시작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아파트 요즘 뭐 얼마예요? 뭐 여자 집에 들어앉히려면 아파트 하나 또 간지나게 사주려면 요즘 아파트가 얼만데 그뭐 30억 못 써서 못 쓸까요? 그러니까 작업당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 지어내는 말 아니에요. 다제 주변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냥. 자, 그런데 자, 오늘 결론이 뭐냐면 어설픈 유명한 여자 절대 넘보지 않는 게 좋고요. 경제력이 정말 그 여자가 당신보다 훨씬 똑똑하고 당신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예. 그럼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되느냐? 국제 결혼하십시오, 그냥. 국제 결혼. 국제 결혼인데 그것도 나이 많은 여자보다는 그냥 그뭐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이렇게 딱 여자 하나 찍고 계속 용돈을 주세요. 걔가 성년 될 때까지 학비도 지원해 주시고 물론 여행을 먼저 가야 되겠지만 해외. 그래서 걔가 대학교 한 2, 3학년 될 때까지 진짜 좋은 키다리 아저씨가 돼서 뭐꼭그뭐 성생활을 해야 뭐뭐 뭐 연인입니까? 그렇게 마음적으로 먼저 사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여자랑 결혼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한국의 떼탄 그런 이상한 여자들 안 만나고 적어도 내가 다 주더라도 아깝지도 않고 그런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의 저의 주제는 어설픈 연예인 쳐다보지도 말자. 정말 뿌리까지 뽑아갑니다. 뿌리까지. 네, 장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